날카로운 직상을 닦아보겠습니다. 엄청 더러워요. 짜잔, nice and clean. 이케아 배달이 왔는데 저거 이거 너무 무거워. 옮기기 너무 힘들더라고요. 아, 저게 아마 서랍, 책꽂이 서랍장? 뭐 그런 거일 텐데. 아, 큰일 났어요. 아주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오늘. 이케아에서 주문한 제품들을 뜯어볼게요. 유리 접시가 왔어요. 네 개가 한 세트예요. 요런 중간에 요런 문양이 있고 요 손바닥 오! 네네. 손바닥을 세 배 정도 되는 아주 큰 사이즈의 접시 슬래시 볼입니다. 엄청 크죠?
스토리지 박스예요. 연한 민트색이었나? 그랬을 거예요. 하얀색은 제품 사양이 얼마 없어서 배달이 안 된다길래 그냥 이런 색으로 했습니다. 이런 색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. 아, 이거 플라스틱 컵이구나. 이 플라스틱 컵이 하나 왔어요. 아니, 아무리 플라스틱이어도 그렇지 이거를 그냥 박스에 좋겠네. 그리고 방석을 샀어요. 약간 연한 핑크색. 두개 박스가 남았는데 이큰거 하나랑 이거보다 더큰게 하나 더 남았거든요. 근데 그건 너무 무거워서 조립할 때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거는 아웃도어 퍼니처인데 약간 리클라이닝 체어예요. 근데 이제 나무로 된 리클라이닝 체어고 이거를 진짜 작년부터 사고 싶었는데 물량이 계속 없어서 못 샀어요. 그런데 이제 요번에 꽤 있더라고요. 이번 해에는 이게 유행이 아닌가 봐요. 그래서 요거를 주문을 해봤습니다. 많이 어렵나? 아, 10스텝스밖에 없네. 너무 예쁘다. 조립도 안 했는데 아, 조립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헷갈리네요. 릴리 좀 보세요. 설명서에 앉아서 지금 저를 도우질 못한 만저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. 아니야, 그거 나 필요해. 이 정도면 된것 같아. 너무 힘들어.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. 세 개의 스텝이 더 있습니다. 이렇게 채우고 뭔가 무겁네. 으아! 도구에 도움을 받겠습니다. 아, 가지마. 어우, 왜 이렇게 힘들어? 접어서 테라스에 한번 내려볼게요. 이렇게 접어서. 우와. 이렇게밖에 안 접혀? 이게 뭐야? 완전 접힌 것도 아니고, 덜 접힌 것도 아니고. 아, 어우, 무거워, 근데. 이게 등받이 쿠션이 있는데 그게 지금 품절이어가지고 주문을 못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 대신 아까 산 쿠션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. 짜잔. 아, 이거 좋다. 아, 이거지.
여기.